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이 6월 6일 또 오늘 오후까지 비가 좀 와가지고 이제 비가 그쳐서 저녁 시간에 지금 해가 넘어간 저녁 시간에 여기다가 이제 연면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연면 시비는 이제 치파랠리를 이용해서 그냥 위에다 쏴주려고 했는데 진딧물 총체응애 담배나방 그리고 이제 반점 세균병하고 잿빛곰팡이병 그런 이제 병균하고 그리고 이제 칼슘 질산칼슘하고 유리 아미노산을 여기다 이제 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또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모두 넣었습니다. 조금 이만큼 차이네. 전원을 켜고 액셀에다를 올리고 펌프질을 초크를 위로 내리고 이거는 초크가 반대로 돼 있어 내려야 돼요. 펌프질 이렇게 해서 기름 펌프질을 하고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강 치파렐리 이태리산 아강 치파렐리를 이용해서 600평 요거 한 통 가지고 600평 다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1단부터 5단까지 있어요. 근데 요거 600평 정도 주려면 한 3단 정도 넣으면 600평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한 5단 정도 놓고 이빠이냥 최대한 돌려서 헤매는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살포합니다. 오늘 뭐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등지고 했지만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밖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안개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물이 흐르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제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아주 촉촉하게 아주 이슬이 내리듯이 쫙 내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카메라는 잘 안 보이지만 촉촉하게 아주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원래는 이제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주는 게 더 이제 효과는 있지만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에 주면은 이제 농도가 높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방이나 영양제 이렇게 살포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강 치파렐리를 이용해서 이 600평 고추밭에 살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제가 맨날 줄 때 항상 이제 진딧물, 청채, 응애, 담배나방, 그리고 유리 아미노산, 그리고 칼슘. 이제 초기에는 이제 질산 칼슘을 주고요. 나중에 이제 열매 이렇게 맺히고 그럴 땐 또 다른 칼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가 그치고 이제 비가 이제 막 해서 막 고추가 막 쓰러져도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이제 일어납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벌써 이제 생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청양고추는 아마 6월 말쯤에 아마 청양고추는 수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빨간 고추, 홍고추로 해서 이제 경매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파레를 이용해서 연면시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